시즐링 에린입니다. 브랜이에요. 버섯돌이님들, 만약에 인생에서 명품 가방을 딱 하나 골라야 한다면 뭘 사시겠습니까? 머릿속에 가장 많이 스치는 브랜드 바로 샤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남자들한테는 샤넬이 롤렉스 같은 거야. 예물시계로 롤렉스를 하나쯤은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막상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은 다가오고 현실과 타협을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롤렉스를 못 구하는 대신에 오메가라든지 샤넬에라든지. 근데 훈련에 롤렉스를 찬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은 저 새끼는 뭔데 저걸 구했지? 괜히 약간 억하심정이 든다 그래야 되나? 그래 하더라고요. 이 얘기네. 결국 기승전 샤넬이다. 아무리 구찌 가방이나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를 해도 샤넬이 없다면 뭔가 속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무풍지대가 어디냐? 샤넬 매장입니다. 대기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번호표를 뽑으면 200팀, 300팀 이렇게 나온대요. 대기 시간이 2, 3시간? 가방을 보기만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샤넬이 왜 대단하냐?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인류 최초로 숄더 스트랩을 만든 가방이 바로 샤넬 가방입니다. 이 여자들이 들고 다니기 불편한 손가방을 맨날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체인을 딱 만들어서 어깨에 멜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샤넬의 2.5백입니다. 그래서 가방계에 큰 획을 그었던 것이 바로 샤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넬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은 샤넬 가방 몇 개를 추천을 해줄 건데 첫 번째 가방이 샤넬 클래식 플랫백입니다. 짠! 앞서 얘기한 2.5백을 재해석해서 라거펠트가 짠! 만들었다 이거예요. 둘 다 클래식하긴 한데 이 줄을 보십시오. 가죽과 체인을 꼬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가죽만 있을 때는 자꾸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가죽이랑 체인을 생각을 해놓고 만든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게 또 편하기까지 해. 왜냐? 이 체인의 무게 때문에 안착이 되거든. 샤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Luxury must be comfortable. Otherwise it is not luxury라고 해요. 샤치라는 것은 편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샤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2.5백은 네모난 마드모아젤 락이라는 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샤넬의 상징인 CC 로고를 탁 박아놨어요. 그게 이제 그거랑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개인적으로 2.5보다는 이게 좀 더 괜찮은 게 네모난 그 마드모아젤 락 있잖아. 나는 솔직히 그거 처음 봤을 때 화장실 걸쇠 있지? 이렇게 옆으로 하는 약간 그 느낌이거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를 살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니, 스몰, 미디움, 라지, 점보, 맥시까지 나옵니다. 크기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사이즈에 안 맞는 걸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큰 가방이 유행을 했어. 내 점보백을 샀어요. 에린이 이거 들 때마다 놀려요. 피난민 가방이. 무지 커.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제가 한번 매볼게요. 그래. 얼마나 큰지. 착샷을 보여줘. 짠! 가로가 에린의 가로보다 커. 그래서 사이즈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추천드리는 사이즈는 미디움이에요. 시대나 유행을 타지 않고 평생 들 수 있는 거예요. 미디움으로 가면 실패할 리는 없지. 클래식 플랫백을 살 때 유의할 점이 가죽을 잘 알고 가야 돼요. 가죽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산 게 캐비어 가죽인데요. 6개월 미만 송아지의 가죽에 캐비어 같은 동글동글동글 알갱이 패턴을 만든 가죽을 캐비어 가죽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왜 샀느냐? 스크래치에 너무 강하다 이거지. 이염에도 강하고 관리가 따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가방을 던져준다 하면은 이 캐비어 가죽을 사야 되고. 근데 램스키는 어떠냐? 광이 나고 반짝반짝해요.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문제는 뭐다? 스크래치에 아주 그냥 약해버려. 맞아, 에린 가방도 보면 손톱 자국도 확 콕콕 가있고. 근데 속감이 너무 좋거든. 스크래치 한 번 빡 나면은 엄청나게 티가 나기 때문에 유의를 해서 가죽을 골라야 돼요. 어떻게 매도 예쁘기는 하지만 줄을 두 개를 해서 옆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가장 예쁘거든요. 크로스로 할 때보다. 네, 정장, 원피스. 오피스 룩에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을 줄 때 이 샤넬 클래식 플랫백이 제격이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결혼식. 결혼식에는 다들 사진 이거 찍으려고 정장 입고 오잖아.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할 때 딱 요거. 잘 지내셨어요 할 때 딱 요거. 인정 인정.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가방은 바로 샤넬의 보이백입니다.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보이드 카펠의 이름을 따서 라거펠트가 만들었다. 보이시해 보고 싶고 캐주얼도 많이 입어. 그럴 때는 요게 평생 가방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이백은 샤넬의 정신이 그대로 깃들여 있습니다.
예전에 옷을 코르셋에 막 허리를 조이고 가슴을 강조한 그런 드레스를 입고 다녔는데 샤넬 처음으로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성 있는 펑퍼짐한 옷을 만들었단 말이지. 그렇게 보이시한 면을 강조했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다. 심지어 남자의 속옷으로도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휴, 옷감이 그렇게 없었나? 보이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샤넬 CC 네모나고 각진 큰 체인이 달려있습니다. 중성적인 느낌을 주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죠. 이 각진 두루치기 선을 보세요. 탁 각을 잡아주는 강한 라인이 들어가 있죠. 보이백의 두 번째 특징은 뭐다? 비교적 선이 강한 체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생긴 게 아파트 놀이터 근해에 있는 체인 같은 느낌. 아 근데 진짜 그렇네. 되게 짱짱해 생각보다. 보이백은 근해 체인을 썼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체인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거의 두 배야. 얘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요거는 캐주얼한 느낌이 들죠. 보이백은 사이즈의 폭도 굉장히 작은데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매볼게요. 짠! 저는 근데 라지를 샀어요. 이것도 제일 큰 거 샀어요. 아...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지만 이 가죽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산 램스킨보다는 헤비어 페이던트. 각지게 보일 수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램스킨은 부들부들하고 약간 하늘하늘하잖아. 가죽을 잘못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흐물흐물하냐면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꽉꽉 채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 가방 실패한 얘기 하는 거야. 뭐 에린의 주관적인 경험에 나온 샤넬에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가방은 샤넬의 시즌백입니다. 나온 일곱백이냐 가브리엘이냐 이런 거 추천 안 해주냐. 나는 그걸 아직 못 매봤어. 아이고 추천을 못 해줘. 아, 이것도 내 숙제구만 이게 또. 시즌백들은 클래식 라인이랑은 달리 매년 유행을 반영해서 조금씩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너무 예쁘고 실용적인 것들 많이 나와요. 에린이 제일 많이 들고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샤넬의 시즌백들은 구경하기도 너무너무 좋아. 난해한 것들 진짜 많거든요. 피라미드 가방 이런 거 있잖아. 이집트 팀을 할 때 이런 가방이 나왔단 말이지.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라디오야 뭐야. 이건 약간 레고인데? 이거는 수류탄. 그게 양주 살 때 양주 케이스인데 로얄살루트 싸놓는 그 가방인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 재미로 보시고 내가 가방을 딱 하나 골라야 된다면 시즌백도 나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짠! 한 3-4년 전에 시즌백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좋아요. 다른 가방들이 주머니가 많지가 않아요. 플랩백이라든지 보이백은 플랩을 열어야 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머니가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은근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플랩을 열지 않아도 뒤에 주머니가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쏙 들어간단 말이야. CC 로고는 무조건 있어야지. 플랩백에서 얘기했던 체인과 가죽의 꼬임 형태의 이 가방. 그러니까 시즌백이 절대 클래식에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착하다. 400, 500 이 정도? 얘는 약간 저렴한 모듬 세트 느낌. 있을 거 다 있잖아. 후트랩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 봐라 이것도 매볼게. 이렇게. 이렇게도 들 수 있어. 후트 되죠? 크로스도 맬 수 있죠? 나쁘지 않아? 요거를 한번 꼬라. 줄질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제일 많이 드는 가방인 거야. 이거는 뭐 시즌이 지났다고 해서 쟤 저거 시즌 들었어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 샤넬이 주는 브랜드의 힘이 굉장한 것 같아요. CC가 주는 강렬함. 마치 벤츠, 롤렉스 그 느낌으로. 이렇게 가방 얘기하니까 샤넬백 하나 사고 싶네요. 가방을 꼭 하나 사야 된다면 샤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편에 또 다른 재밌는 얘기를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샤넬 머사지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플리즈. 인스타 제발 팔로우 미. 제발 팔로우 안녕.